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S 플러스의 학생 전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고려대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정말 많은 것을 했는데, 무엇인지 조금 알려드리자면, 일단 토플 시험 준비를 3개월 정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연습을 하면서 시험도 한 3, 4번 봐서 일단 점수를 받아놨었고, 토플 점수를 받아놓은 뒤 이제 토익 준비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토익은 실제로 토플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연습하고 바로 보러 가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익, 토플 점수 후 이제 인터뷰 준비를 시작했는데, 인터뷰는 실제로 한 8개월 정도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면서 대학 입시 인터뷰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서 좀 오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냐면 일단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개인 질문 인터뷰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선생님들을 물어보시면은 대답하는 연습을 했었는데, 여기서 물어보셨던 질문들이 실제로 인터뷰에도 많이 물어보셔서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연습하면서 analytical questions라고, 이제 뭐 자료를 한 자료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인터뷰가 있는데, 그것도 준비를 한 8개월 같이 했었고요. 그것도 원래 처음에는 수업이 끝나면 받아서 질문들을 이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연습도 실제로 되게 이이연이그 인터뷰가 실제로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8개월 동안 연습을 학원에서 하면서 많이 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이 인터뷰 수업들을 통해서 overall 저는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순발력, 그리고 인터뷰를 일단 보는 실력을 늘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 입학할 때 인터뷰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학원에서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 서류 준비도 했었는데, 서류 준비는 원서 접수 한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고요.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오면서 많은 자료들을 놓고 와가지고 필요한지 모르고 안 갖고 와서 한달 전에 다 이메일하고 미국 학교들에게 막 전화하고 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외국에서 오시면 한국 오기 전에 아예 다 갖고 오는 게 제일 편하고 시간도 많이 아껴지는 것 같아서 그걸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는 학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한개한개다 필요한 거다 알려주시고, 다 이제 낼 때가 되었을 때 앉아서 같이 체크하고 빠진 거 없나 같이 체크하고 꼼꼼히 다 챙겨서 저는 실제로 고려대학교 직접 가서 내었습니다. 물론 택배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찝찝할 것 같아서 저는 실제로 그냥 직접 갔다 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준비, 그리고 인터뷰 준비, 그리고 이 시험 준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저는 또어어 어, 뿐만이 아니라 저는 자소서도 이제 원서 접수 한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도 학원에서 다 도와주었고,
덕분에 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고려대는 네 가지 질문을 물어보는데, 한 달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한 개씩 대답을 해가면서 했었습니다. 일단, 이 질문당 1000자에서 1500자밖에 안 주어져서 되게 짧고, 뭐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해야 돼서, 뭐라고 쓸까 되게 많이 플래닝을 하면서 썼고요. 플래닝을 먼저 하고 일단 써서 선생님들이 읽어보고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고치고 다시 또 보여주고 다시 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한 개씩 완성을 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달 뒤에 네 문제 모든 걸다 끝내서 제출하게 되었는데 자소서 작성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학원이랑 선생님들 덕분에 그래도, 제일, 편하게, 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자소서 준비도 하고, 자소서 준비도 하면서, 그래서 이네 가지 토익, 토플, 시험 준비, 서류 준비, 그리고 자소서 준비,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하면서 8개월 정도 동안 대학 준비를 S플러스에서 하게 되었고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이제 고려대에 합격하게 되었고요. 네,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